자, 3ds Max VRAY로 재질을 만들고 이렇게 카메라와 빛을 설정해서 예쁘게 렌더하는 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는 어제 카메라 설정을 배웠고 빛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오늘은 겟 머터리얼 재질을 가져다가 어사인 적용하고 한번 스튜디오에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완전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셋.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일단 스튜디오를 먼저 세팅해요. VRAY 스튜디오에서 다니 셋, 렌더러 어사인, 감마 셋, 베이스 판 크리에이트, 레프트 라이트 크리에이트, 라이트 라이트 크리에이트. 여기에 샘플로 토러스 너글 하나 크리에이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카메라까지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또 있어요. 640, 480 해서 얘를 렌더를 하나 해줘야, 그래야 렌더 설정이 되는 거예요. 렌더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F10 렌더 셋업에서, 우리 왜 어제 요걸 했었거든요. 렌더 셋업에서 VRAY 엔진을 여기에서 렌더러를 VRAY 엔진을 선택해주고,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갔을 때, Enable, 얘를 쓰겠습니다. 라고 설정해주는, 요걸 우리가 렌더 세팅이에요. 그런데 VRAY 스튜디오에서 렌더 세팅을 해주게 되면, 1차적으로 엔진이 Iridescence Mavi, 2차 엔진이 Brute Force 엔진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VRAY에서 environment, 환경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 무엇을 할 거냐면, 그래서 반드시 스튜디오에서 렌더를 눌러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스트로이자를 갖다가 재질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버리겠습니다. 얘는 연습 삼아 했던 거고요. 자, 맥스 아이콘을 누르고, 임포트에 머지. 자, 여기서 임포트의 임포트는 맥스 화일이 아닌 화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터 화일이나 CAD 화일, DWG 화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고요. 우리는 임포트의 머지, 요거는 맥스 화일을 이 안에 껴넣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작업했던 스트로이저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임포트의 머지 하고 우리가 작업했던 화일 수툴 의자를 오픈하게 되면, 그거를 만들었을 때 화일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몽땅 다, 오브젝트 몽땅 다를 OK 해서 가져오면 여기 왔습니다. 자, 카메라 뷰를 널리 카메라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고 손바닥으로 패닝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여기 파이프라인 형태가 이 다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싫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다리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자, 다리, 쉐입을 선택해서, 탑뷰를, F3을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봐볼게요. 이렇게 회전해주면 되죠, 뭐. 다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놓게요, 저는. 자, 재질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머티리얼 에디터, M 눌러주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또, 제가 머티리얼 프리셋을 좀 줬잖아요. 거기에 있는 재질을 가져오겠습니다. 메탈 재질 중에 빈 샘플 슬롯 하나 클릭해서 크롬 재질을 어사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리에다가 어사인 적용을 해볼게요. 자,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 샘플 슬롯 먼저 클릭 1번. 머터리얼 프리셋에 있는 크롬을 어사인. 그럼 얘가 이쪽으로 탁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오브젝트에 적용하기 어사인. 잘 됐습니다. 자, 옆에 빈 샘플 슬롯에는 또 제가 줬던 라이브러리 중에 가죽 재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겐 머터리얼 재질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여기 오픈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역삼각형 팝업을 누르고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를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중에 가죽 재질을 오픈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열리죠. 그 가죽 재질은 저 PDF 파일 준걸 참조 한번 하십시오. 여기죠, 여기. 여기서 저는 가죽 재질, 여기 크로스
글라스 또뭐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죠. 그 여기네요, 여기. 여기 레더 가죽 재질 중에 어떤 가죽을 가져볼까요? 얘 가져보겠습니다. 가죽 21번. 자, 그래서 21번 더블 클릭해주면 샘플 슬롯에 옵니다. 자, 얘를 위에 상판 챔퍼 실린더를 선택하고 어사인 적용을 했어요. 렌더라스트 해볼까요? F9. 그러면 스테인리스 스틸, 아니죠. 크롬 재질이죠. 크롬 오브젝트가 그리고 가죽 재질이. 예쁘게 잘 됐네요. 카메라 조금 만져보고 하나만 더 수정을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봤더니만 스테인리스 스틸, 아니 여기 크롬으로 주어졌던 다리가 베이스판에 묻혀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nvert to Editable Poly, 폴리 오브젝트로 변환한 다음에 얼라인, 어사 저기 정렬 얼라인으로 바닥 오브젝트의 Z값이 미니멈으로 위치를 조금 올려놔 볼게요.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또 레프트 뷰에서 봤더니만 상판의 위치가 정중앙이 아니네요. 한번 보기 좋게 좀 옮겨주고요.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얼비트를 써서 예쁘게 마음에 들게 위치를 좀 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오브젝트에도 갭 머테리얼로 재질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머테리얼 에디터, 빈 샘플 슬롯, 갭 머테리얼,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까요? 스톤 재질 중에 약간 초록의 스톤, 약간 그레이스톤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온 오브젝트를 바닥 오브젝트에다가 어사인 적용했습니다. 자, 렌더라스트 한번 해볼까요? F9 했더니 바닥 오브젝트에 이렇게 바닥 오브젝트죠? 울퉁불퉁한 바닥 오브젝트에 크롬 재질이 그리고 가죽 재질이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런데 여기 뒤가 얘가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네요. 요런 건 VLA4라고 하는 걸로, 아니, VLA 무한평면으로 한번 바닥과 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방금 바닥을 지웠습니다. Create, Geometry, VLA 여기에요. Create, Geometry, VLA에 가면 VLA 무한평면이 존재합니다. VLA 플랜. VLA 플랜은 탑뷰에서 하나를 그리면 요게 지금 바닥이고요. 자, 카메라 뷰를 F9 렌더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무한평면이 만들어졌어요. 이 무한평면에 아까 만들었던 스톤 재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 요 스톤을 어사인. 다시 한번 카메라 뷰를 F9.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크기도 뭐잘 적용이 됐고요. 반사까지 예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해상도는 640, 480이 아니라 1280, 720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렌더 셋업 F10. 자, 여기죠. 커먼 탭에 갔을 때 커먼 아웃풋 사이즈를 1280, 720. 좋습니다. 미리 보기가 보이는데 너무 확대돼서 보이니까 뷰포트를 다시 한번 조정하십시오. 자, 예쁘게 조정을 살짝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사이즈를 렌더 세팅, F10 렌더 세팅창에서 만져줬기 때문에 여기서 렌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반드시 카메라 뷰를 렌더를 합니다. 렌더. 그랬더니 좋습니다. 1280, 720 해상도에 크롬 재질의 다리와 가죽 재질의 받침이 놓여져 있는 이런 수틀 의자를 한번 완성해 봤어요. 자, 이렇게 렌더를 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렌더된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디스켓 모양. 이게 바로 저장입니다. 클릭해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저는 여기 랜더라는 곳에다가 수트리자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을 하는 확장자는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PNG로. Save. OK. 기본값입니다. 281 컬러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해상도의 컬러를 갖는다는 얘기죠. 알파 채널을 포함하는. 오케이. 자, 한번더 저장할게요. 이번에는 확장자. TGA 파일로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트리자. 자, 세이브 버튼 눌러서 마찬가지로 32비트의 픽셀 수를 가지면서 알파 채널을 자동으로 포함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스, 잘 안정적인 파일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해줬더니 두 개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VLA 스튜디오를 활용하고 VLA 머터리얼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겟 머터리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저기 재질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무한 평면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